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19살 음바페가 60년 전 축구 황제 펠레를 연상하게 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힘과 스피드로 아르헨티나 수비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11분 중앙선 전부터 질풍같이 치고 들어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이 장면이 압권이었는데 그리즈만이 넣었지만 음바페가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후반 역전골 장면도 놀라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수비를 따돌리고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능력을 과시한 쐐기골까지 사실상 해트트릭이나 다름없는 원맨쇼였습니다. 20살이 안 된 10대 선수가 월드컵에서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건 1958년 프랑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작성한 브라질 펠레 이후 60년 만입니다. C'est une grande compétition. Tous les joueurs du monde sont là. Donc c'est sûr que c'est flatteur. Maintenant, c'est rien. Ça va pas m'empêcher de continuer à travailler et surtout essayer d'aller le plus loin possible dans cette Coupe du Monde. 펠레도 축하 메시지와 함께 남은 경기 행운을 빌었는데 단 브라질과 경기만 빼고라며 재치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 음바페와 메시의 포옹 장면은 마치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에 벌써 세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이적료로 네이마르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을 세워 세계를 놀라게 한 음바페가 생애 첫 월드컵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